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천안시 영상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입니다. 천안에 독립기념관을 갔던 것을 아들이 그림으로 잘 그리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의 모습입니다. 독립을 위해 애쓰셨던 애국 열사들의 정신을 이어받고자 만든 기념관입니다. 천안의 상징인 능수버들입니다. 천안은 호두과자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황금들판을 지나며 천안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독립기념관입니다. 소고기 곰탕도 먹었지요. 별의 탑이 보이고 계십니다. 태극기가 펄럭이는 광개토 대왕님 묘비 비 앞에서 우리 땅 독도의 역사와 자연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독립기념관을 관람하면서 많은 독립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소고기 곰탕도 먹고 돈가스도 먹었습니다. 천안의 독립미술관에도 잠시 들렸습니다. 태극기의 변천사와 많은 작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천안 상거리 휴게소에 있는 독립미술관입니다. 그날의 함성, 100년의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미술관입니다. 김구 선생님의 태극기부터 현대의 태극기까지 태극기의 변천사를 볼 수 있습니다. 태극기를 형상화한 작품이 보이시지요. 신문고의 모습입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잘 배울 수 있는 미술관입니다. 국보 7호 봉선 홍경사 갈기비에도 갔습니다. 현종이 부왕인 안종의 유지로 창건한 절의 갈기비입니다. 최충 선생님이 비문을 썼습니다. 국보 7호 봉선 홍경사 갈기비입니다. 고려시대의 것으로 현종이 부왕인 안종의 유지에 따라서 백성을 위해서 지은 절입니다. 갈기비가 보이시지요. 여러분들도 천안을 여행하시고 영상을 만들어 같이 공모해 보시기 바랍니다.